안녕하세요. 미디어 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톡스를 맞으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나의 기억이 가짜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기억은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거의 유일한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속 저혈구들은 4개월마다, 피부세포들은 몇 주마다 완전히 교체됩니다. 그리고 7년 정도가 지나면 뇌와 몸은 마치 시계의 시침이 움직이는 것처럼 조금씩 변화하여 모든 원자가 다른 원자로 교체됩니다. 신체 변화로만 본다면 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양한 나의 몸들 모두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나의 기억들은 모두 사실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기억하는 것 중에는 가짜도 존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심리학자이자 인간 기억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기억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줌으로써 기억 연구 분야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녀의 실험은 피험자들에게 자동차 충돌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준 다음 여러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피험자의 대답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질문 중 하나는 자동차들이 접촉할 때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 또 다른 질문은 자동차들이 들이박을 때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 였습니다. 결과는 들이박는다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피험자들은 자동차들의 속도가 더 빨랐다고 추정했습니다. 질문이 기억을 오염시키는 것에 흥미를 느낀 로프터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피험자들에게 가짜 기억을 주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피험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집에 연구원을 보내 그들의 과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피험자 각각의 유년기에 관한 이야기 4개를 구성했습니다. 3가지는 진실이었고 하나는 그럴싸한 정보를 포함했지만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릴 적에 쇼핑몰에서 미아가 되었다가 어느 친절한 어른의 도움으로 결국 다시 부모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피험자 4명 중 1명은 자신이 쇼핑몰에서 미아가 되었던 일을 기억한다고 주장했고, 피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세부사항들이 가짜 기억 속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 나이든 아주머니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난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들고 있었죠. 우리 엄마가 어찌나 화를 내든지. 요컨대 새로운 가짜 기억을 뇌에 주입하는 것이 가능할 뿐더러 사람들은 그 가짜 기억을 끌어안고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정체성에 상상력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기억 조작에 취약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는 신뢰할 만한 기록이 아니고 오히려 재구성의 산물이며 때로는 신화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억의 일부 세부사항은 사람들이 들려준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타인의 거짓 정보에 의해서 잊지도 않았던 조작된 기억을 자신의 것으로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기억이 녹음기계처럼 작동한다고 믿으며 그냥 정보를 기억했다가 되살려내서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억은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주장입니다. 그런 기억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수나 착각 정도로 치부되지만 타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프로젝트에서 300명의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0년, 20년, 30년을 수감 생활하다 다행히 DNA 검사로 무죄가 입증된 경우입니다. 그들 중 4분의 3인 225명은 잘못된 기억이나 거짓 기억에 의한 증언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의 기억이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좀 더 신중해야 하고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을 말하다 미디어 존입니다.